네, 안녕하세요.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목소리 역을 맡은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소리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리는 친구고요. 사실 거짓말이 들려. 그 능력을 활용해서 라이어 헌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라이어 헌터. 지금 제 앞에서 거짓말하십니까? 사실 첫 촬영은 늘 떨리고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분위기 좋은 현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소리라는 캐릭터를 즐겁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라이어 헌터로 활동하는 게 되게 독특한 설정이다 보니까 거짓말이 들리는 부분이라든지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몇 번 왔어요. 틀리고 공부엔 재능이 없어. 목포살길이 막막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화 역할을 맡은 황민현이고요. 김도화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작곡가였지만 과거의 한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극 초반에는 항상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선글라스도 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좀 부드럽고 좀 다정한 스타일이지만 초반에는 그게 긴장감을 위해서 날카롭게 사람을 대하거나 냉정한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으니까 가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아, 일단 너무너무 설레고요. 드라마 촬영 빨리 하고 싶었고 또 그게 또 소용없어 거짓말이라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루 배웠는데 안 되네요. 무슨 생각이야? 피아노와 친해지려고 집 창고에 있던 전자 키보드를 꺼내서 틈날 때마다 좀 피아노 연습을 이렇게 하려고 친해지려고. 네 글씨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치? 주소를 알려줘. 땡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용없어 거짓말의 이강민 역할을 맡은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이는 형사예요. 근데 소리의 전 남자친구로서 소리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방금 찍었던 씬이 제가 형사과에 발령을 받게 돼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장면이어서 조금 비슷한 느낌의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시켜 조개구이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다 시켜. 이모님 여기 백반 두 개랑 오징어 볶음 하나랑 동태탕 하나랑 조개구이 하나 주세요. 아, 진세랑은 원래 항상 이렇게 연기 합을 맞춰보다 보니까 좀 쉽게 했었는데 이제 배우님이랑 같이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됐지만 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이 방법으로 여자 번호 못 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어, 뭐야, 나 지금 번호 바로 줬어. 아, 진짜 뭘 모르네, 내가.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드라마는 처음이라고 잘 좀 부탁드려요. 소용없어 거짓말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는 드라마에만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소용없어 거짓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용없어 거짓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